우리 동네 우리 사람 기호 2번 성북구청장 후보 민병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성북구청장 후보 노승국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장 첫 여성 구청장 후보 민주평화당 기호 4번 박춘임입니다. 민선 7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가 지금 시작한 지가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는 민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청장이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이번 지방선거 지금 많은 주민들께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곳곳 현안이 있는 곳에 우리 주민들께서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이러한 목소리를 귀 구려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정치인, 그러한 성북구청장이 만들어지는 원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느덧 민선 7기 지방자치 제도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과거에는 관선이었죠. 임명제였는데 지금은 이제 직접 주민이 우리의 지역의 일꾼은 우리가 뽑는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어느덧 20여 년이 흘러왔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많지만 그래도 과거 한 20여 년 전에 비하면 민주주의는 우리는 훨씬 더 성숙해졌다 이제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고 더욱더 우리 지역의 일꾼은 우리가 뽑는다라는 그런 주인의식을 갖고 주민 자치, 분권, 자치시대 그런 중대한 그 사명을 계속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분권 헌법 개정 운동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 정치가 아닌 진정한 지방 자치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해 동안 성북구는 정치 전략 지역으로 희생양이 되어 왔습니다. 구청장도 여당, 국회의원도 여당, 시의원도 모두 여당입니다. 여기에 구의원까지도 모두가 대부분 여당 출신입니다. 이러다 보니 성북구의 행정은 요식 행위가 되었고요. 그들만의 행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행정과 생활 행정을 타 후보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 분권을 위한 구청장 후보는 기호 4번 박춘임 선택해 주십시오. 우리 성북구는 현재 정말 중산층과 서민이 사는 아주 대표적인 고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역경제는 너무 나날이 정말 침체되고 지역 주민들께서 삶이 너무 힘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이 되고 또 나온 이유도 바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또 주머니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창업과 우리 성북구에 적합한 지역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요. 창업만 갖고는 어렵고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만 유치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과 성북구에 적합한 유통 서비스 기업을 유치하고 그것에 따른 어떤 기업들이 우리 성북구에 몰려올 수 있도록 그런 유인 요소도 강구해서 성북구에 일자리가 넘쳐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합니다. 현재는 성북구의 자체 수익 구조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연간 필요한 행정 비용의 20%대 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 예산이나 시 예산을 받아와서 성북구에서 실행만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성북구 내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을 만들기 활동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활동의 대부분이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을 만들기 활동도 성북구에 맞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된다면 성북구의 훌륭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스페인이나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처음에는 마을에서 시작하였으나 세계적인 관광 상품이 되곤 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활동의 방향 전환도 성북구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청장이 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속칭 미아리 텍사스 이 집장촌을 완전히 퇴출시키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성북구 한복판에 이러한 집장촌이 있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집장촌을 퇴출시키지 않고서는 어떠한 주거, 환경 공약, 교육 공약 다 무의미합니다. 이 집장촌을 없앤다면 우리 성북구의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 확실합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어 미아리 텍사스를 완전히 퇴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내에는 관련 부서가 전체에 모여서 상설 TF팀을 만들어서 완전히 퇴출할 때까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창촌과 관련되는 많은 이해관계는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임대인들에게는 임차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것을 부탁할 것이고 임차인들에게는 영업 종사자들에게는 또 새로운 일을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입이 아닌 임차한 그곳을 또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성북구에 협의해가지고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북구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여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를 이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유산균 발효식품 산업단지라든지 역사기록관, 대중문화공연장은 저의 오랜 생각들이 담겨 있습니다. 시운해로 청순된장마을 같은 공약입니다. 이는 성북구 주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도 훌륭한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큰 돈이 들이거나 대형 시설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공약들은 성북구의 일자리 창출과 재정 자립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공약 중에 다른 후보들과 아마 차별화된 공약은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회복지사들이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복지수혜자를 발굴해서 직접 복지를 집행하는데 이분들이 행복하지 않고서는 복지수혜자들이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려동물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제 캐치프레이즈가 아이가 꿈꾸는 성북입니다. 그 공원에서 아이가 뛰놀고 강아지와 함께 뛰놀고 우리 이웃들이 같이 뛰노는 그러한 반려동물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아, 대부분 구청장이 내세우는 공약을 보면 뭐 사회 간접 자본 시설, 뭐 무슨 경전 처리라든가 또 어떤 무엇을 유치하겠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저의 최우선 순위는 주민의 삶의 질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와 또 주민의 삶을 위해서 지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 경제 성장과 사회 복지를 두 가지 축을 저는 균등하게 균형을 맞춰 나갈 것입니다. 성북구는 노인 계층이 많습니다. 실버 계층이 많은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사회복지 인프라에도 여러 제도도 더욱더 체계적으로 갖춰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성북구의 제2의 대학로를 만들어서 정말 문화예술에서도 아주 주민들이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를 다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그런 시설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저도 마을 미디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제가 성북구의회개혁특별위원장을 했었을 당시에 지역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성북구의회상 첫 번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북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적어도 지역 언론, 마을 미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세미나 책정 비용을 제가 처음으로 500만 원 책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성북구 의원을 그만둠으로 인해가지고 그 예산은 부정이 됐지만은 그 생각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을 미디어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한번 세미나를 열어서 서로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서 우리 마을 미디어의 어떤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의 어떤 독립성, 자생력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의된 내용들을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고 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만들고 이러한 것들을 주민의 뜻에 따라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TV 하면 뭐 공중파나 또 종합 편성 채널을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는 이제 지역 그 미디어 시대입니다. 점차 이제 대중적인 그런 일반 미디어에서 지역 미디어 시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지역 미디어 네트워크가 점차 중요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에 따른 조례도 갖춰져 나가야 되고 그래야 거기에 따른 체계적인 또 계획과 또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미디어 관련해서 조례도 하루빨리 만들고 또 그 성북구, 또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전체 우리 동북 4구에 있는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를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갖춰서 우리 동북 4구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지역 미디어 많이 좀 보고 싶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지역 미디어 시청률이 점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조례 강구 하겠습니다. 저도 마을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을 활동가들의 수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해 주셔서 행정이 미치지 못한 부분을 구석구석 잘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원 계획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여기에서 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 저는 마을 활동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마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상처를 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마을 활동가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를 성북구의 자산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와버숑 및 동북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 여러분, 앞으로도 성북구를 위해 함께해 주십시오.
네, 성북 주민 여러분, 바른미래당 3번 노승구 구청장 후보입니다. 제가 성북구에서 어느덧 한 42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대여섯 살 꼬맹이 때부터 이렇게 오래 살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와 함께 저도 희로애락을 같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어느덧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는 다들 아저씨 아줌마였는데 이제는 어느덧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제 마음이 너무나 또 뭉클하고 저도 아무도 없을 때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너무나 그렇지만 정말 아주 편안한 노년이 되어야 하는데 다들 생활에 지치고 삶의 무게에 그 억눌린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제가 미력이나마 이렇게 구청장 후보로 나와서 지역 경제를 일으키고자 나왔습니다. 이제는 당을 볼 때도 아니고 이제는 인물을 볼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인물이 성북을 바꿔야 될 때가 왔습니다. 바른미래당 구청장 후보 노승국, 성북의 인재, 지역의 인재, 우리 여러분들의 아들입니다. 저를 한번 밀어주시면 성북을 확 바꾸고 지역 경제를 일으키고 성장시키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성북구청장 후보 노승국, 열심히 해서 꼭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큰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북구민 여러분,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성북구에서 처음으로 여성구청장 후보가 나왔습니다. 크고 화려한 공약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황된 공약과 빈 공약으로 성북구의 자립도를 높일 수는 없습니다. 저의 공약은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성북구의 자산을 이용한 공약들입니다. 이는 마을 활동과 봉사 활동을 통해 터득한 창의적인 공약들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민주평화당 기호 4번 박춘님에게 성북의 첫 여성 구청장을 맡겨주십시오. 창의적인 생각과 소신 있는 행정으로 성북의 자립도를 서울의 중간은 가게 하겠습니다. 구청장 후보 기호 4번 박춘님입니다. 방금 마을 미디어의 중요성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 6.1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없고 중앙만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마을 미디어, 즉 지역 언론 이런 것들이 우리 성북에는 너무나 미약하거나 전파력이 너무 약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현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전혀 이슈화가 되지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 간에 공감대 형성이 안 돼가지고 아마도 이번 지방선거가 지방이 없는 중앙선거로 이렇게 변질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 곳곳에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미아리 텍사스 계속 방치되어 왔습니다. 지역의 민원이 빗발쳤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이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지역의 소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게 벌써 8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민주당 구청장 8년 동안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지금이 만족스럽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민주당 구청장 뽑아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미아리 텍사스를 완전 퇴출시키고 새로운 변화를 원하신다면 저 기호 2번 민병욱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 민병욱, 성북의 아들로서 두 딸을 키우는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성북을 만들고 싶습니다.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재정 자립도를 바꿔야 합니다. 다시 할게요. 높여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 거 또 한 거예요? 아, 예. 다시 해야 돼. 이게 안 풀리네. 이게 어디 걸으면 사는 건 잘 되더만. 네. 물어? 몸이 굳었지? 네.